오늘은 성탄절 이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복된 성탄,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샬롬왕입니다. 샬롬왕. 예수님께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짐승이 머무는 곳에서 나시고 예수님께서 구유에 두셨을 때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천사들이 말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좀 천사들의 목소리로 악마 같은 소리를 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라 그런가요? 목소리가 다 악마 목소리예요. 예, 천사의 목소리로 예쁘게 다 같이 더없이 높은 시작.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 말씀하시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달라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바로 이 일이다 하시면서 26절에 말씀하셔요. 26절 말씀 다 같이 큰 수로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성령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뭘? 뭘 가르쳐 주십니까? 로또 번호 가르쳐 주시나요? 뭘 가르쳐 주시나요? 아니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신다는 도대체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바로 너와 같이 결혼할 여자다. 저 남자랑 결혼해라. 이런 거 가르쳐 주시나요? 뭘 가르쳐 주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의 뜻에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왜?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만큼 다른 책은 상관없어요. 사람의 생각에 사람의 뜻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만큼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식한 석박사를 할지라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아무리 신학교에서 유명한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대.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계시해 주셨대. 알게 해 주셨대요. 다 같이 시작.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하나님의 경륜, 불변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걸 경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까지도 살피신다. 누가요? 성령님이.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 하나님의 선물, 은혜들, 복음의 비밀들, 그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자, 사람의 지혜의 말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준다, 깨닫게 하신다, 선포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시작. 신령한 것은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요. 신령한 것을 가지고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다는 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성경은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난 성경을 읽어도 이게 까야만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하얀 무종이고 이게 아무리 읽어도 그게 그건 것 같고 막 성경만 읽으면 이렇게 졸리고 마트면 일장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뭐 산부인 거 자터도 아닌데 이렇게 뭐 패나 낳고 낳고만 하다가 끝나요. 얘는 마트면 일장을 몇 번 읽으셨나요? 굉장히 많이 읽었을 거예요. 마트면 일장 근데 못 넘겨서 문제지. 한 1장 18절 가면 졸립니다. 다시 앞으로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다시 아브라함이 이삭 아브라함 이렇게 많이 나요. 그럼 끝나요. 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분 그 1장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온 그 족보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합니까? 왜 깨닫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도 왜 깨닫지 못합니까? 그때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아무도 성령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성령이 오신 적이 없어요. 아, 무슨 소리예요? 구약시대도 성령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 나시기 전에 침례연도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입었어요. 겉옷을 입었어요. 벗으면 끝나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였습니다. 엘리야도 엘리사 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성령이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주의 성신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끝나면 지나가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아무에게도 성령이 오신 적이 없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라고 지난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뭐 물이 갈라질 때 죽은 자가 살아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오병이 기적이 일어날 때 말도 안 되잖아요. 물이 변한 포도주? 한번 해봐. 나도 술 좋아하는데. 해봐. 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죽은 자가 살아난데 부활한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옆에 사람 툭 치면서 졸지 말라고 툭 치시면서 성령 받으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예수님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 하셨던 그 3년 동안 하셨던 그 말씀이 막 생각나요. 그리고 생각날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서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났어. 예수님 말씀이 딱 떠올라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떠올랐어. 누가 생각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네? 기도하라고. 뭐 하라고? 다 기도하라고만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네?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순종하라고 그 말씀을 주는 거죠. 성령님께서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생각날 때 그냥 생각만 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기록해보세요. 말씀을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세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생각나도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지나쳐. 기록하는 메모하는 습관을 기록해보세요. 우리는 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라. 우리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해 주세요.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 성령 충만해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제자들이 두려워합니까? 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합니까? 네 벌써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목사님 떠나가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해요. 아, 예수님이 가신다. 야, 내가 갈 거야. 갈 거야.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신다라는 거야.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를 가신다라는 거야. 예수님 가시는 거래. 우리는 또 갈 수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라고 그들은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올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 계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들로 다 채워져 있어도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두려워요. 근심이 됩니다. 우울해집니다. 낙심이 돼요. 누가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니, 나에게서 예수님이 떠나면 근심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근심이, 우울감이 깊어지면 자살합니다. 어제 제 페이스북에 한 글이 올라왔어요. 저하고 연결된 사람인데, 그 전날 제가 읽었던 글이, 우울해요. 뭐 나를 뭐 돌아보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정말 막 너무 우울한,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뭐해, 나 같은 것은 필요도 없어 하면서 그런 글이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뭐 떠나버릴 거야,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뭐 우리 캠프에 왔거나 아니면 뭐 저거 연결됐던 사람이 이제 했을 테니까. 근데 그 댓글에 뭐 힘내 힘내라는 말이 있었고, 그랬더니 그 지체가 또 이렇게 댓글을 했어요. 하나님은 없어. 내가 어려움, 내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때도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리 계셨고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위로한다는 말 다 거짓말이야. 라는 그런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걸 읽고 말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다시 핸드폰을 보는데 또 그 자매의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보니까 손을 그었어. 긁어서 피가 줄줄 흐르고 그걸 이제 데일밴드로 붙였던 걸 띈 모습이 사진에 딱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계속 긁을 거야. 그리고 상처가 다시 굳어지면 또 긁을 거야. 하나씩 나는 피를 흘릴 거야. 이게 10시간 전에, 제가 어제 봤을 시간에 10시간 전에. 11시간 전에는 그런 편지의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1시간 뒤에 긁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진을 올렸어요. 제가 11시간 뒤에 봤잖아요. 제가 누군지는 몰라요. 아무도 댓글이 안 남겨져 있었어요. 11시간 전에 썼는데 아무도 댓글이 안 남겨있길래 제가 댓글을 달지 않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아니지만 나하고 분명히 연결이 돼 있어서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어떤 고민인지 어떤 아픔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가까운 데 있으면 뭐 제가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했어요. 그럼 쫙 봤더니 저 경상도에 있는 자매였더라고요. 대학생이었어요. 뭐 그 후로는 제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학생 같아요. 왜 그 보니까 그 사진들 배경 보니까 신학생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행했을까요? 지난주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인 종현이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어.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가 없었어. 라는 유서를 남기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기 연예인들 좋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아이돌 좋아하고 걸그룹 좋아하고 많이 있어요. 연예인이 환상이야, 환상. 연예인 막 아주 그냥 막 난리예요, 난리. 지난 11월 달에 엠넷 어워즈, 그동안 한국 가수들 뭐 시상식 하는 그때 3만 5천 명이 고척돔 경기장 2만 5천 명인가 모였어요. 그때 미니캠프 끝나고 나서 12월 첫 주에 미니캠프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게 떴어요. 그래서 실황으로 라이브로 제가 봤어요. 라이브로 봤거든요. 마지막 끝나는 그 장면들을 봤어요. 엑소가 상을 다 받았거든요. 엑소엘들이 있어요. 엑소엘들. 그 팬들. 엑소엘이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소리 지르고 막 난리를 치는지. 자기가 좋아하는 팬이 아닌 다른 팬이 나 막 야유를 하고 막 나를 칩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환호했던 그 연예인들, 여기도 그렇게 환호한 연예인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환상입니다. 환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어린 나이에 모든 것을 다 가졌잖아요.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 행복이 없었던 거예요. 팬들의 함성과 박수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에 행복하죠. 박수죠. 액수 액수 하니까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그때는 막 뭔가 흥분해 막 눈물 흘립니다. 팬들에게 감사합니다. 팬들 여러분 사랑해요. 막 눈물로 막 감동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 모든 박수와 함성이 떠나가는 순간 밀려오는 허무감 그리고 우울감이 10년의 연예인 생활을 마감짓겠어요. 딱 10년이었습니다. 2008년대 데뷔하고 10월에 데뷔하고 2017년에 생을 마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없으면 근심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친구가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안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안에 행복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모든 것을 다 갖췄어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평안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허무한 시절 다 지나가도,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
영원히 함께 하리라. 여러분 모든 것을 갖추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안에 평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잘생긴 김수영 같은 남편을 만나보세요. 행복할까요? 전지현 같은 예쁜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보세요. 행복하겠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도끼 같은 남자, 외제차가 그냥 외제차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도끼 같은 남자 만나면 행복할 것 같죠? 도끼 들고 설칠지 몰라요.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갖추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평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오늘 28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말씀이었죠.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28절에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다시 온다고 한 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제자들이 뭐 했을 것이다? 기뻐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안다면, 아니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너희들이 나를 정말 기뻐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지 않다? 자, 제자들이 지금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기뻐하고 있어요? 슬퍼하고 있어요? 행복해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며 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 말은 제자들이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지 않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 사랑해요. 나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예요. 말은 정말 그럴듯해요. 내 평생에 주님만 사랑합니다. 말은 정말 그럴듯한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나를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동등한 위치를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33년 동안 이 땅에서 죄인의 몸으로 살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종으로 사시다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신다라는데 기뻐할 일이에요? 슬퍼할 일이에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 기뻐할 일이에요? 슬퍼할 일이에요?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기뻐하기는커녕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믿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할 집은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이 세상의 넓은 집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영화에 참 평안과 또 위로와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내가 구할 곳, 내가 들어가야 될 곳.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눈물이 없네. 눈물이 없어요. 거기는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없어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그 아버지 집인데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를 믿었더라면 오히려 기뻐해 주고 축하해 줄 일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그 집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가셨고 다 준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기뻐할 일입니다. 뭐 하는 게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왜 미리 말씀해 주실까요? 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미리 말씀해 주실까요?
이유는 믿게 하려고. 누구를? 예수님을. 아, 예수님 하셨던 말씀인데 정말 다 이렇게 이루어졌네. 믿게 하시려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지금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말한다. 이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예수님 하셨던 말씀들이, 예언했던 말씀 다 이루어져 보세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못 믿어. 지금은 못 믿어. 알 수도 없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 성경에는 32,500개는 수많은 예언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많은 예언들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남은 한 가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 그 말씀 곧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세상의 통치자가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3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와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도 더 이상 말을 많이 하지 않겠어요. 이제 설교 끝낼 거예요. 그만할 거예요. 말 많이 하면 뭐합니까? 말 많이 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하셨던 말씀, 이 세상 통치자가 이미 왔다. 자, 이 세상 통치자가 누구예요? 마귀 새끼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찾아오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 중에는 제자도 있었어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그 날부터, 예수님이 다 태어나신 그 날부터 마귀는요 노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마귀는요 헤롯 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두 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라는 거예요. 왜? 박사들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으니까. 뭐?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죽여버려야지. 그러니 시간이 좀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야, 두 살 된 애기들은 다 죽여라. 예수님 죽이려다가 두 살 된 애기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한 일이 났어요. 비참한 일.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마귀가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막 돌을 들어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 피해가십니다. 눈이 가려져요.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의 죽음의 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어요.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께 어떻게 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 말씀, 그런 나에게 뭘 할 권한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일 수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죽일 수 있습니다. 못 죽이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 여러분 죽일 수 있어요. 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자살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룹 회장도 자살시키는 거예요. 정치인도 자살시키는 거예요. 얼마든 죽일 수 있어요. 마감 9장에 보세요. 귀신이 저를 사로잡으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는 거예요. 막 물속에 뛰어들어 죽어요. 불타는 곳에 뛰어들어 죽어갑니다. 누가요? 마귀와 귀신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마귀는요, 귀신이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사망 권세가 있거든요.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내가 가진 권세니까.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 어떤 권한도 예수님께 행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 권한을 행사했어요? 행사하지 않았어요? 마귀가 그 사망 권세의 권한을 행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럼 예수님 말씀이 틀렸잖아요. 그럼 나에게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는데 죽었어. 헤이, 예수님 말씀이 뻥이네. 틀렸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죽으셨느냐. 예수님에게는요, 두 권세가 있었어요. 그 두 권세가 뭐냐?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예수님께 있었어요. 마귀는 살릴 권세가 없어요. 죽이는 권세만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는 두 권세가 있습니다. 스스로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스스로 죽을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죽을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에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 자살하지 마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수상한데 자살하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준영아 자살하지 마. 알았어? 나는 왜 맨날 졸까? 자살해버릴 거야. 그런 걸로 낙심하지 마. 자살하지 마. 졸 수 있어. 푹 자.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죽을 권세, 스스로 목숨 끊을 권세가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신의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죽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그 권세를 사용하셔서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부활의 권세로 다시 사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죽은 걸 끝났어. 자, 그러면 마귀의 사망 권세가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죠. 마귀가 이긴 거죠. 왜? 사망 권세를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역시 내가 예수를 죽일 권한도 나에게 있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뿅! 살아나셨어.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이 마귀의 세계가 놀랬겠습니까? 더 이상 마귀의 사망권세가 무력해진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권세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때가 되었어요. 다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고 싶으셨던 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라는 것과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 이 말 하고 싶었어요. 이 말씀하시고 끝내십니다. 다 같이 한번 그 끝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 그렇죠. 다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라는 것을 내가 세상에 알리려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 일어나자,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일어나,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가자, 가자. 왜 웃지?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누가 분부하신?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분부하신 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분부하신 대로 다시 사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스스로 뭔가를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따라. 이게 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게 주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예수님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과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평안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내일이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해야 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평안이 없는지, 왜 이렇게 어수선한지,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지. 며칠 전에 또 제천에서는 큰 화재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가운데는요 목사님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장례가 다 끝났습니다. 그 목사님 돌아가신 그 교회는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요?
그 죽음에게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에도 그 순간 갑자기 찾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우울합니까? 그 기사를 보면서 그가 그 스포츠 센터가 계속 부도 위기까지 이르러서 결국은 이제 경매까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난 10월 달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새로 리모델링을 오픈한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들였습니까? 그 리모델링을 한달 만에, 한달반 만에 화재가 났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 망한 거예요. 참 그것도 안타깝죠. 우리 인생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게 없어, 환경이 좀 이래, 그래도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수 있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 안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슬픔과 고통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시끄러운 이 세상에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러 오셨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교회와 또 민족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수선한 시끄러운 이 세상 가운데 좀 주님이신 그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사 날개 펴고 천사 날개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 허무해진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낙심과 근심이 찾아온 우리의 삶에, 소망도 기쁨도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님 앞에 온전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그 평강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선교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이 모양 전망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는데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소란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평강으로 충만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